미국의 현지 분위기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미국 현지 상황과 미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 잘 전달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참 좋았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면서 이제 협상에 이제 브레이크가 지금 걸렸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가가 다시 지금 107불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 그다음에 독일의 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월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은 사실 어저께 숏스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뭐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매물 유통의 20% 이상의 숏스퀴즈가 나왔고, 사실 이제 공매도 치신 분들이 지금 그거를 뭐 숏 카버링이 아니라 숏스퀴즈하고 더 물리기 전에 파는 사는 부분이 있어서 어저께는 주가가 지탱이 잘 됐고, 오늘은 그 끝물에서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장에 조금 부메랑으로 돌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그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에 대해서 뭐 의견들은 많습니다만은 크게 이건 신호일 뿐 침체의 완벽한 예측은 아니다가 지금 큰 대세를 이루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는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에 지금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지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해의 봉쇄가 길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공급망에 굉장히 타격을 준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주가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ADP의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서부터 떨어지는데 시장 전망치에 맞았어요. 근데 해석들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아직도 강한 고용이 있다. 강한 고용이 있으면 이것은 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은 분명히 강력한 소비로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는 바로 간다. 바로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중간 단계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이 오늘은 많이 나왔던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현지 상황,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오히려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미국 상황, 시장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도 미국 현지 상황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